안녕하십니까? 성일준입니다. 이 요즘 청정교단을 표방했던 조계종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신정아 사건의 두 주인공은 구속됐지만 여전히 관련 스님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보다 지엽적인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역시 더 큰 문제는 그런 빌미를 준 조계종 자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종단 내의 파벌 싸움, 주지선거와 관련된 입에 담기 어려운 추문, 이 속세의 일이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대체 왜 종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근행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조계종 산하 전국 25개 교구의 본사 주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은 2,300여 개 사찰과 13,000여 승려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이다. 이날 주지회의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격렬한 성토로 예정 시간을 넘겨 3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문화방송 MBC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2천만 불교도와 함께 예의 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거심을 천명한다. 그동안 조계종단 취재를 하고 있던 PD 수첩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였다. 직접 PD 수첩을 찾아온 승려들도 있었다. 자신들의 소속 교구 취재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이 그러한 저기를 만들었고 계속 음해했고 또 이번에도 이제 선거에 패배했고 그런 문제가 어떤 이슈화 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은 응답을 못해요. 그들은 지난해 종단을 뒤흔든 사건의 진원지 마곡사에서 온 승려들이었다. 조계종 산하엔 모두 25개의 교구가 있고 각각의 교구엔 산하 말사들을 관장하는 교구 본사가 있다. 그중 공주의 마곡사는 대전 충남 지역을 아우르며 산하 100여 개의 말사들을 관장하는 제6교구다. 태화산 기슭에 자리 잡아 아름답기로 이름난 마곡사. 지장률사가 창건하고 신라 보철 화상이 법문을 열 때 산밭에 삼이 들어차듯 골짜기가 꽉 찼다 하여 마곡이라 이름 붙여진 1300년의 고찰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 1300년 고찰이 검찰에 의해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 마곡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검찰에 문제의 고소 고발을 했던 이들 중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에 걸쳐 재판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가 털어놓은 마곡사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로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나는 저 재판 진행하고부터 그 어떤 경우도 저기 그 스님이라 소리 안 했어요. 법정에 가서도 네, 상대를 승려라고 놓고는 내가 신도인 내가 재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순간부터 적어도 저는 승려가 아니라고 하고 내가 소송을 하는 거니까 그 종교적인 신념이 오랫동안 산중의 도량 안에만 머물러 있던 비밀. 그것이 속세로 터져나온 계기가 된 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6교구 본사 주지 선거였다. 법정의 판사가 마곡사 성산에 얼마나 들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 필요하고 그러고 좀 격렬해지면 한 5억이 더 필요하니까 10억 정도 들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가요? 매수해야 되니까 아까 그렇게 표를 그렇게 사야 되니까 산하에 많게는 100여 개가 넘는 말사를 거느리는 교구 본사의 주지는 산중총회에서 스님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해 있었던 마곡사 주지 선거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1, 2위 차이가 불과 6표, 박빙의 승부였다. 대체 마곡사의 선거는 어떻게 치러졌던 것일까? 사자가 풀을 먹으면 사자가 아니고 소요. 농사꾼은 농사예요.
돈 갖고 주지하고 돈 주고 주지하고 응? 이런 세상을 없이 깨끗한 불법의 세상을 만들려고 나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걸 하려고. 근데 왜 3등 하셨어요? 그렇게 좋으신 뜻을 갖고 나가셨나요? 3등 이거 좀 여기 쳐다봐 여기. 뭐요? 여기 쳐다보라고 여기. 이거. 돈 때문에 3등 하셨다는 뜻이야? 이거 때문에. 그래서 3등이었어요. 선거 인간이 150명이면 그죠? 하나한테 200만 줘도 3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격렬하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끝나면 200으로 끝나면 3억으로 끝나겠지만 아까처럼 따돌이 되면은 그죠? 우리도 움직이는 비용, 인사치대 비용해서 대충 뭐 나간 비용은 아시겠네요. 그래서 한 2, 3억은 썼겠지. 치열한 선거전 끝에 6표 차로 차기 마곡사 주지로 선출된 이는 김모 스님. 당시 그는 현직 마곡사 주지였다. 정치판과 다름없이 돈이 오가는 선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큰 선거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선거 자금의 출처를 파악해 볼 만한 한 가지 사례에 접근할 수 있었다. 번뇌의 근본은 애착에 현재 비구니 스님들에게 명예롭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소임을 맡고 있는 한 비구니 스님. 오늘 그죠?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도둑을 다 맞아버렸다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비구니는 지난 2002년 전 주지 김모 스님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바 있었다. 대가는 동학사 주지직이었다. 동학사는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어 산행객 입장료 수입만으로 본사 못지않게 살림살이가 풍족한 말사 중 하나다. 내가 기억하는 1월 25일 날 한 것 같은데 1월 25일 날 미리 약속했던 대로 현찰로 3억 원을 내가 받아다가 대전달했지요. 아, 직접 받으셨어요? 예, 제가 했습니다. 매년 5천만 원씩 더 상납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토탈 외부 부문 4년 임기라고 하면 그 3억에 2억을 합치면 5억이 되지요. 예, 그런 조건으로 받았지요. 그러나 일은 성사되지 못했다. 주지 자리를 대가로 금전거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동학사 학생들이 총무원에 진정을 내는 등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동거래 사실을 좀 이렇게 묵직하게 잘 가져야 되는데 사적인 술 좌석에서 그 실언을 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다시 3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올 초 신축한 것으로 알려진 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절집임을 알 수 있는 간판 하나 없이 녹지 직원의 한의원 용도로 들어앉아 있는 3층 건물. 그런데 등기부상의 소유주인 스님은 끝내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찍는 이유가 뭐야 지금? 아니 어디서 누가 막 찍는 거야 지금?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주거에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주고 받는 건 내가 실제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거는 다 알아요. 말사 주지들이. 그건 알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주지는 얼마, 어떤 주지는 얼마, 어떤 주지는 얼마. 장국사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작년 여름부터 여기가 1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억. 얼마 있으니까 또 뭐 2억 소리가 나와요 또. 여기가요? 네? 여기요? 장국사가? 그거 참 그거 내고 기도 안 차더라고. 돈 내고 이렇게 주지를 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고 사글새빵이지. 그러니까 뭐 산다 안 구만 누구 사는 건 좋은 얘기고 사글새빵이지. 1300년 된 이 방을 사글새빵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방송 해보네요. 괜찮아. 무엇보다 취재진의 눈을 의심하게 했던 것은 선거판에 나돌았다는 괴 사진들이었다. 한 스님이 잠이 든 채 누워있고
그 위로 한 여자가 보이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이 선거 와중에 우리 손에 딱 들어오고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였어. 통제가 안 되는 거였어. 내가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선거 운동하던 스님들이 붕괴를 못 참는 거야. 사진 속 스님은 이번 주지선거에 출마했던 한 스님이었다. 그는 사진 속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사자도 모르는 이런 사진들이 어떻게 상대 후보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그런 사람이 마법사 주지한테 그 사진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이거 한 방이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렇게 하고 사진을 건네주고 간 거예요. 예. 납치해서 음란한 사진을 찍어 댄 거야. 그거를 중앙종단에 올려서 이런 걸로 징계해서 승려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지. 또 그걸 시도하다가 그게 안 돼버리니까 그 사진을 들고 지난 선거 때 사진을 유포해서 이런 놈이니까 찍지 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전 주지의 비리들은 선거가 끝난 직후였던 지난해 6월 말 교단의 기풍을 바로잡는 부서인 총무원 후보부에 제보됐다고 한다. 그 중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전 주지의 다른 비위 사실들도 포함됐다. 이 노란색은 술값, 분홍색은 예자값. 봉사료라고 했으면 예자값 아닙니까? 세금 문제가 다르니까 따로 괜찮거든. 보통 뭐 330, 240, 한 번 술집에 한 4, 500을 쓰니까. 얘기는 좀 많이 갔죠. 이 11개월 동안 갔다가 거대고 쓴 것이 한 6천, 7천쯤 될 거야. 이 대부분은 자기 혼자 즐기기 위해 산 거지. 전 주지를 따라 술집에 가본 적이 있다는 한 스님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거기를 주로 많이 갔어요. 가서 뭐 하십니까? 뭐라 가서 술 먹지? 뭐 그런 걸 물어요. 뭐라 가서 거기를? 눈사롱이를. 스님도 가보셨다면서요. 저도 두 번이나 세 번 따라가봤지. 거기는 두 번이나 세 번 따라가보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친놈도 아니고 성한놈도 아니고 그게 술사먹고 지랄하다 보니까 아이고 꼴대시가 들어오가 있는데 그 다시 나가요. 그거 뭐 파티나라고 하고 앉았으면 내가 술먹도 한 번 안 앉아봤어요. 저희 쪽으로는 접수가 돼서 제보가 되어서 그 사실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무원에서 빨리 사법 조치해라. 특히나 교구본사 주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분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해서 종단의 어떤 그런 청정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지만 묵살을 하신 거죠, 총무원에서. 뭐 조사도 한다고 했다가 조사하고 나서 또 처리도 안 했고. 저희들이 현재 그 호교원 법에 특히 성립법에 특히 주지나 어떤 종무직 소임자가 임명직 소임자가 선출직이나 임명직 소임자가 사회법의 파렴치범의 어떤구나 근거 이상의 행위 확정되지 않으면 징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본사 주지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지. 지난해 마곡사를 압수수색했던 검찰 측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총무원에도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걸 알고 기다렸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총무원이 수수방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마곡사 측은 성역 침범이라 항의했고 해당 주지는 상대 후보를 배우로 지목해 협박하기도 했다. 내 새끼야, 내가 주먹을 내고 협박질 하지 마.
복귀하고 얼른 좋아하니까 가서 살지 말고 나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러고 싶고 싸가지 이러고 싶고 죽여버려 개새끼 너 죽여버려. 교구 본사 군권력 진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이후에도 스님의 주지직은 지난 9월 중순까지 계속 유지됐다. 그 사이 주지 선거에서 반대편에 섰던 것으로 알려진 스님들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다. 내가 딱 이긴 순간 니들은 충청도를 떠나라. 그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한 7시 넘어선가 올라갔는데 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완전 그 입구에다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고 뭐 소리 빽빽 지르고 막 가라고. 여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볼 일 없으니까 가라고. 그게 문제만 거 말고 그냥 와서 잠시 사람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저 절차를 바르고 왔기 때문에 뭐 불법을 안 한 거 다 안 오다고 뭐 사법 사이버로 뭐 몰라 우리 정원 정보도 했으니까. 어디에서 계시다가 스님께서는 일로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셨네요. 아, 전 주지 스님께서 오라고 하셨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뭐 인연이 돼가 그러고 같은 문중은 아니시고요. 예, 같은 문중. 백년암은 14년 전 한 스님이 다 쓰러져가는 저를 사비와 지원금을 들여 복원한 암자였다고 한다. 본사 주지에게 해임 권한이 있지만 이런 경우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암자를 비워줘야 했다. 암자를 복원해 14년간 살았던 스님은 절이 아닌 속과 가족의 집에 의지하고 있었다. 저 스님 좀 뵈러 왔는데요. 스님 안 계시는데 어디 저 상가집에 가셨는데? 아니 들어온 거 아까 들어오시는 거 안 계시는 걸로 안 계시는 걸로 하라고요? 예, 안 계세요. 설득 끝에 만나 취재를 요청했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거 한두 가지 아니야. 나 알면서도 얘기 못해. 못해 지금. 이게 우리가 내가 이 방법을 바꾸면 못해. 사실 못한다고.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 일을 무슨 종단에서 이렇게 마무리 져주는 것도 아니고. 장곡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며칠 전 주지인 대진 스님에게 본사인 마곡사로부터 주지 인수인계 통보가 온 것이다. 주지 김모 스님이 법정 구속된 것이 9월 14일. 그는 구속되기 직전 다른 스님을 말세로 품신했고 총무는 구속된 주지의 품신을 그대로 승인했던 것이다. 이런 놈의 구속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 돈 안 준 채예요. 돈 안 준 채. 돈을 나도 그냥 자꾸 싸다 주고 갖다 주고 술 사주고 뭐 사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까도 차 타고 오다가 해가 지면 들어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디로 들어가나.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계속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진 스님 짐이에요? 모시던 보살님들도 떠나는 거예요? 원래 주지 스님 떠나면? 잘 몰라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 비서진들 남아있고 그 밑에 부하직원들 남아있습니까?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 제대로 안 옮기는 것 같습니까? 실행에? 그렇게 가르치던데 사람이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좀 실망하셨겠네. 좀 창피하지. 창피하세요? 저기 스님 오늘 떠나시나요? 내일 갈 겁니다. 내일. 어디로 가실지 정하셨어요? 가긴 뭐 갈 데가 어디 있어. 구름 같이니 어떻게 뭐 내일 자고 일어나 봐야지. 어떻게 되려는 건 뭐 갈 데도 없어야지. 그래서 이제 내 생활한 말이죠. 이제 침질하는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갈 데 저리 갈 데도 없고. 뭐 일상생활 다 그런 거지 뭐. 이은행 PD. 예. 화면에는 이제 계속 그윽한 산사 풍경들이 나오는데 들리는 소리는 참 귀를 막고 싶다. 예.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교구 본사에 공권력이 진입을 하고 예. 본사 주지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지난 9월 14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과 4억 6천만 원의 추징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재판부는 종교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그러니까 엄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양측 모두 검찰과 그 전 주지측 모두 항소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근데 주지직을 둘러싼 선거판이 예. 일반 정치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도대체 주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예. 이렇게까지 그 탐을 내고 싸움을 하는 건가요? 그 25개 교구 본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본사 주지는 소속 그 사찰의 재산과 네. 또 문화재들을 관리할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그 보통 100여 개에 이르는 말사 주지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돈과 권력이 함께하는 자리인 거죠. 이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에 들어가도록 지난 8월 말 제주의 한 사찰 포교단 절안의 신도들이 절밖의 스님들을 막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한 시간여의 대치 끝에 정문이 뚫렸다. 신임 주지 직무 대행이 부임 넉 달 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 한 곳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지난 17년간 제주 불교를 지키던 스님은 그날 현장에 없었다. 방해 주인은 지난 1년간 관음사 주지 선거를 놓고 제주 불교계의 대립과 갈등의 한복판에 있던 관음사의 회주 중원 스님이었다. 주한 선관이가 그 별도의 사기위로 선거를 하지 말라. 근데 그걸 강행한 겁니다. 그걸 강행해 놓고 이제 총무원한테 그 임명장을 내놓아. 제23교구 본사인 관음사는 전국 25개 교구 본사 중 가장 작은 규모지만 제주 불교의 산실이자 전초기지를 자부하던 사찰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관음사는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절이 됐고 불교계의 지탄을 받는 사찰로 이름이 오르내려야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계속된 주지선거 파행으로 조계종 중앙선관위로부터 4차례나 선거 중지 명령을 받은 것이다. 관음사는 종법에 없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선거권을 제안했고 총무는 이에 대해 재선거를 계속 지시했다. 성납 25년이 지나면은 본사 주지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그거는 제 종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보 등록을 막은 거야. 못하도록. 이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 본사가 중이 아니다. 선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춘 채 경찰 출두마저 미루던 중원 스님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문종으로만 자격을 제한한 것은 승가 고유의 전통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구 구성원 아닌 사람을 후보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승가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아까처럼 이씨 문중 대표는 이씨 종원이라 해야지. 그걸 박씨나 김씨가 가령 이씨 저 문중회의에 박씨나 김씨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입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오랫동안 주지를 지낸 심홍 스님. 그는 문중이란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며 불과 100년 역사의 관음사인 문중이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중원 스님은 불과 아까 말한 대로 17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 그 법말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법말사 중심으로 이 절이 소위 운영이 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법말사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원 스님이 이 절이 이 주인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주인이 이제 전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주인은 없는 거지. 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부산 범어문중 출신으로 종단 내 요직을 두루 거쳤던 중원 스님이 제주도로 온 것은 지난 91년. 그 후 자신의 상좌 상당수로 하여금 관음사로 적을 옮기도록 했다.
일종의 문중 분가인 셈이다. 그로부터 관음사에 자신의 문중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나도 이제 법무사가 소속인데 법무사의 소속으로 돼 있는 내 사제하고 내 권속들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동을 시켜서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중원 스님은 관음사 임명직 주지를 비롯 94년과 98년 두 번에 걸쳐 주지에 당선됐다. 10년간의 주지 소임이 끝난 후엔 그의 상좌인 용주 스님이 주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신임 주지인 용주 스님은 제주 관음사에서 그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용주 스님 여기 안 살았습니다. 일주일간 여기 안 살았습니다. 아, 제주에 안 계셨어요? 그렇죠. 유지신데 왜 저래 안 계셨어요? 그러게 해주심으로 당신으로서 당신 손아이 갖고 주지 면만 따다놓고 당신 마음대로 흔들으라고 그러고잖아요. 내 기근 아니죠. 상좌가 주지로 당선된 후 중원 스님은 주지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 인사 문제에서 재정 수입과 지출 관리는 물론 주지 직인과 법명까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 관습이나 정서가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용주 스님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고 먹히지도 않아. 사형님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위임을 해 주는 걸 하십시오. 그 위임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주고받고 했는데 그건 하등 위법이 아니에요. 이제 부자 간에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너 이놈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건 아니거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 부모의 뜻을 이제 이렇게 이제 존중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문서하고 이거 공중화해서 그 주지 권한을 완전히 그 말하자면은 빼앗는 예, 그런 행위는 없죠. 중원 스님이 처음 제주도에 왔던 때부터 그를 잘 안다는 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독재자보다 더하지 정치가보다 그 사람 지금까지 하는 행동은 교구본사잖아요. 조계종 어머니 교구본사를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는 계속 영구 집권하려고 했고. 중원 스님은 또다시 육지에서 조카 상좌를 영입해 다음 주지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사람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아, 내가 안 나서면 조계 중에서 나갈 사람도 없고 감히 접수도 못하고 근데 지영 스님은 9월 22 선거 때 접수를 오리라는 건 이만큼도 상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셔야 돼. 누가 감히 나 앞에 접수를 오겠느냐 무서워서. 그런데 주지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의 사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재정 공포된 날은 올 2월이었다. 두 번의 주지 선거가 무효가 된 후였다. 세 번 모두 후보 등록을 거부당했던 진하 스님의 경우 작년 두 번의 선거에서 입후보를 거절당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거를 선거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에요? 네. 뭐 선거 전에도 물론 만들어도 됐고 뭐 또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선거 전에까지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원칙적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상자들이 등을 돌린 애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선거 9월 달에 나올 때만 해도 15명이나 됐어. 아 이미 그때 자기 스님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지네 스님은 스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스님이 출마를 하시면 네. 자기들이 이번에 바꾸자 주지를 빌어주겠다. 4월 선거에선 공고에서부터 후보 자격이 명시됐다. 말사 주지도 중원 스님 문중도 아니었던 진하 스님은 또 한 번 후보 접수를 거부당했다. 4월 주지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에 당선된 이는 중원 스님의 상좌 진명 스님이었다. 관음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제주도로 가신 거는 언제 가셨습니까? 관음사로 가신 제주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 거는 1월 25일 날 그 임명장을 받아서 거기 갔죠. 아, 올해 1월 25일에요? 네, 네. 그 주지 직무대행이라 해서 임시 주지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에부터도 이제 부주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갔죠. 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명 스님은 내 문도이긴 하지만은 재적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이미 1년 반 전에 재직을 만들었거든, 소임을. 그게 구성원이 된 거, 이게 이제 영입하는 거죠. 계속 혼자 하시는 거 아니냐, 독재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권속이 한 15명, 한 25명 되거든. 그러니까 그 25명이 움직이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영향력 행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왜 독재라고 하냐 말이지. 월화신임은 통도사에 40년을 했어요. 총무는 결국 심홍수님을 주지 직무 대행으로 임명했다. 석 달 동안 정상적인 절차로 주지 선출을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번엔 신도들이 절문을 맞고 나섰다. 그들은 제주 불교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음사 사수에 나섰다. 못 비키죠. 우리는 신도인데 어쨌든 저를 지켜야죠. 제주도 도의원이면 제주도 사람 뽑지 뭐 그 육지 사람 뽑아요? 아니잖아요. 교부의 자치권. 그러면요. 자치권이라고 하려면 발사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발사 스님들 관음사에 모여가지고 결사항전했을 겁니다. 공방전은 계속됐다. 주지 직무대행 넉 달이 지나도록 신도들은 관음사를 열어주지 않았다. 지장전에 오른 스님들을 끌어내는 그들은 스님들보다 더 필사적이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아니, 잡아봐요. 그 신도들 따라 내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중원 스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뭐 중원 스님을 위한다, 뭐 중원 스님을 관음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중원 스님을 위하는 행위였거든. 이게 한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 결국 총무원은 세속의 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8월 28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 관음사와 보현함을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인수인계와 사수를 위한 대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스님들이 신도들을 끌어냈다. 지역적인 정서, 풍습 등과 치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돼 왔던 제주 불교. 누구보다 스님들에 대한 신앙적 존경이 컸던 신도들. 그날 관음사의 그들에게 스님은 없었다. 우리 할머니들 스님이 안 싸우는 거 보는 절로 가고 싶어. 이런 척 파서 콩나물 하나 파가지고요. 그냥 불전 천원 내가지고 살아시는 할머니들. 선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신도들이 뒤따라서 문제에 끼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 무슨 말하는가 하면 불교 신도들이 스님 봐서 절에 가나 절에 가나 부처님 법 따라서 가는 거지. 그런 말이 유행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이근행 PD. 역시 스님들 하면은 무소유, 청빈, 깨달음 뭐 이런 단어들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예. 들리는 얘기는 장기 집권이다, 독재다, 또 뭐 해먹는다. 예. 이런 소리들이니까 들으면서도 참 기분이 착잡해집니다. 근데 지역 교구 문제 그 배경에는 역시 그 종단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취재 과정에서 정치 승인이 권승인이 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94년 조계종단은 종단 내 정치승들을 몰아내고 청정한 기풍을 진작하자는 의미의 큰 내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종단 안에서는 94년 개혁불사라고 표현합니다. 네. 불과 10년이 좀 넘은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큰 사건들이 빈발하는 걸로 봐서는 조계종단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조계종 내부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일 업무 방해 및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신정아 씨. 그녀는 사건이 불거진 초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었다. 아마 학교의 그 재단 쪽에 서로 뭐 그 파벌 싸움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 예, 그거는 아마 학교에 확인을 해보셔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예예. 예. 뭐 저는 오히려 진짜 가운데 껴가지고 지금 피해자인데요. 예예. 예. 한동안 우리 사회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곳 동국대학교. 학교의 상징물이 말해주듯
조계종단이 설립한 100년 역사의 종립학교다. 연 4천억 예산이 움직이는 동국대의 이사회는 종단 내에서도 노른자위 권력으로 꼽힌다. 13명의 이사 중 승려이사는 9명. 이 자리를 두고 파벌 간 경쟁이 치열해 종단 파벌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동국대 이사회. 이사장님이 안건을 잘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단의 파벌은 또 어떤 종단의 파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 안다는 거죠. 최근 세간에 자주 언급되는 종단의 이른바 개파는 원래 조계종의 국회격인 종회의 종책 모임을 의미한다. 최고의 학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제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그는 지난 2005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단 내 세 개파의 제휴를 통해 총무원장 자리에 올랐다.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원장은 무량이하고 하은이하고 무차해. 네, 무량이가 근데 실제 역할 크게 하고 무량이 그 다음에 하은이 무차해. 이쪽 이 세 개파죠. 이 세 개파가 여권이죠. 여권. 네. 금강이나 고리면은 야권이기 때문에 동대를 축으로 한 야권 세력 확보하고 있잖아요. 총무원장을 탄생시킨 주류 세력은 무량, 무차, 화엄에 이고 선거에서 진 보림, 금강회는 동국대에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관 스님과 장윤 스님이 여권이고 영배, 영담 스님이 야권인 셈이다. 문제는 한 조직 안에 서로 다른 계파들이 공존할 경우다. 한 명의 이사 자리를 뺏고 뺏기지 않기 위한 몸싸움은 치열했다. 영배 이사의 재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날의 물리적 충돌은 조계 종단의 계파 갈등과 문중 다툼의 재연이었다. 이런 데서는 화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단이 보십시오. 최고의 중앙 집단에서 멋스네 멋스네. 이거는 완전 패거리 싸움이에요. 이거는 사회에서다. 군부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에도 똑같은 이거 하나야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름은 정책 모임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예집단화돼 있다. 거기서는 내 편을 누가 벌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용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사회 집단도 마찬가지고 조폭들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출가 집단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지난 10월 초 동국대 이사인 영담 스님을 만났다. 그는 동국대 이사회의 주류인 보림회의 핵심 실세로 불린다. 스님들의 정치승이라고 최고의 정치승이라는 그 최고의 정치승이래요? 거의. 아니 뭐 고맙네요. 그럼 날 최고로 쳐주면 난 최고로 생각지 않은데 어차피요 그 종교 정치도 정치입니다. 종교 정치도 정치고요. 또 산중에서 수행하고 살지 않으면은 이건 전부 다 사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이건 정치입니다. 정치승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최고로 잘해야죠. 취재진 앞에서 상대 계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쏟아내는 장수, 비판은 신랄하고 거침이 없었다. 사숙, 조카. 예, 조카가 아니죠. 예. 이 종단에서 이 아까 이 뭐야 정치꾼
뭐 그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가장 의리 없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 상품 가치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차버리는 게 이 종교 집단입니다. 예, 소위 이제 그 저 사람들 직지 사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자기네들 어떤 이익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쳐냅니다. 어? 감성군! 왜 맞다고 할때 말이야? 아니, 천들이 빼고! 사무처장! 어? 그런데 영담 스님은 지난 5월 장윤 스님이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냈다. 그날의 이사회록에 따르면 상대 계파에 대한 공격 양상 또한 가차 없었다. 아 그렇죠. 확 목에 따야 된다 그랬죠. 설 죽이면 이제 대치기 당하니까 그 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냥 콱 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는. 이들 그렇게 해버려요. 뭘 이렇게 뭐 그 봐주고 뭐 또 이렇게 뭐 응? 같이 가자 이게 안 통하는 데요. 그 완전 목을 따야 된다는 거, 목을 따야 된다. 예? 특히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물론 이제 그래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런 표현을 쓰죠. 출가 40여 년. 영담 스님의 꿈은 언젠가 산속 수행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는 출가한다. 이게 출가거든요. 그러면 판성으로 있어도 정말 더 큰 책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항상 매일 출가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사판성이 계시더라도 존경을 받습니다. 또 그래야만 그 하찮은 돈이나 하찮은 그런 유혹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교계가 각종 비리와 파벌 싸움으로 얼룩지면서 적극적인 종단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출제가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단의 일대 쇄신을 위한 책임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현재 조계종단 일부 사찰과 승려들의 비리는 더 이상 승가 공동체이기를 포기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려는 원력은커녕 자기 통제 기능마저 상실한 듯 합니다.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로 잘 알려진 수경 스님도 종단의 아픈 곳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게 일부 몇몇 사람의 비리가 아니라니까. 몇몇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죠. 94년도에는 그 종단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개혁의 기치를 걸고 이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물줄기에 물줄기를 만들어가는데 근데 그 개혁 의지가 지금 다 상실된 거죠. 지난 1994년 조계종단뿐 아니라 종단을 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계종 사태. 당시 이른바 개혁불사를 이끈 주요 동력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겪었던 승려들과 승가 대학생들이었다. 엄청난 홍역을 치른 끝에 젊은 그들은 개혁종단을 이끌어냈고 권력화된 총무원의 폐단을 줄이고 종단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총무원 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도법 스님은 그 핵심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살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네 번째 현재 그는 3년째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전국을 도는 탁발 순례를 하고 있었다. 당시 개혁불사의 중심에 있었던 도법 스님. 한바탕의 내홍을 이겨내고 개혁종단이 들어선 후 그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었다. 13년 세월을 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개혁의 주체가 그런 철학이나 안목이 빈곤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개혁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관계에 휘말려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예. 이걸 넘어서는 힘은 그런 철학이나 안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무슨 테크닉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종의 권력이 주어진 거지. 예. 이제 예. 거기 가니까 생각들이 달라진 거지. 현재 종단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13년 전 종단 개혁운동에 나섰던 젊은 승려들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동력이었던 그들은 개혁에 성공한 후 종단의 권력체계에 편입됐다. 개혁불사의 결과물이었던 종회 강화와 종책 모임은 그들에 의해 좌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개혁은 사라지고 파벌만 남았다는 비판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저희 집에 운처승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합법적 정당, 합법적으로 하자고 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도 이쪽에서 야 인마 너도 인마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나이 말이야. 그런 것이지 이제. 이 사람이 종단 법적 제도 안에서 뭘 하자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삼아서 보면 이쩌에서 야, 니들 별수 없잖아, 인마 니가. 뭔데 뭐 내가 지금 뭐 법다리 그래. 이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소위 정치 세력으로 어쨌든 종단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판에서 그런 자기 모순들을 갖고 있는 거지. 산으로 돌아간 지 13년이 지난 지금 그가 생각하는 위기의 해법은 무엇일까? 누구의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 자체가 자기 혁명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이제 종단도 스스로가 자기 혁명을 해가는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패갈라서 한단 말이지. 패갈라서. 지금은 패갈라서 하는 방식으로 해답이 안 나온다네요. 패갈라서 하는 방식으로 해답이 안 나오고. 출제가 단체들은 최근 종단 자정을 위한 청정위원회를 제안했다. 총무원도 지난 주말 인사를 단행하며 종단 자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정한 수행가풍을 목표로 했던 봉암사결사 60년. 당시 성철 스님이 내세웠던 사상적 원칙은 오늘의 위기의 조계 종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정말 봉암사각결사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 삶의 어떤 지향점으로서 삶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먼저 참여를 통해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밝혀가고 또한 수행을 앞으로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는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라. 출가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앞서도 잠깐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는 19일은 봉암사 결사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계종에서 대대적으로 기념 대법회를 연다고 합니다. 봉암사 결사는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불법이 쇠락하고 근본 정신이 퇴색했던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60년 전에 성철 스님 등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획기적인 불사였습니다. 그 정신은 그 후에 승단 정화운동과 조계종단 재건으로 계승되어 오늘날의 조계종 종지 종풍 정립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이 살아계셔서 오늘의 조계종을 보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부디 19일에 열리는 봉암사 결사 기념 대법회가 조계종이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출가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 불법대로 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